50억 퇴직금. 이거 왜 뇌물이라고 말을 못해! 정영학 녹취록. 전직 검사이자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을 통해 돈을 전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은 증거가 되고 왜 어떤 말은 증거가 안 돼! 이 새끼들 너네 분명히 사람 가려 수사하고 재판하는구나! 김만배한테 돈 받은 판사! 검사! 너네들도 있는지 한번 까보자! 너네부터 까보자!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미안해.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어서 더 미안해! 얼마 전엔 딸 장사하던 노인네 하나가 요양비 20억 슈킹하는 걸 도와주더니 주가 조작해도 헤쳐먹은 돈 적다고 집행유예 풀려나고 범죄일람에 줄줄이 나오는데 김건희 기소 안 하는 검사 새끼! 사모펀드로 시작했다 증명도 해보지 못한 장 포창장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돈 받은 증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기다려 나올걸 날 기다려보래 나온다니까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붙은 검사 100명 이재명 대표에게 60명 증거 있을 거야 아, 있을 거야 아, 지금까지 압수수색만 250차례 그럴 시간 있으면 박영수하고 50억 클럽 조사해라! 지네편만을 보호하는 사법부 범죄자 집단 대통령과 그 남편 타도만이 살 길이다! 타도만이 평화다! 구호 외치겠습니다. 법은 죽었다. 윤석열을 타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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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을 해체하자! 해체하라! 해체하라!